최소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숫자를 세는 거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겪었던 게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저 지금 너무 놀랬어.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연 배달 왔습니다. 허상은 여성분이고 84년 2월 12일. 안녕하세요. 저는 허상은이라고 하며 나이는 올해 40이 됩니다. 작년 여름쯤부터 이상현상이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자는 중에 기적 현상도 있었고 몸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려서 특히 잠을 편히 못 잔 지가 꽤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을 우연한 기회에 귀접, 귀신이 이제 몸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겪고 그 다음에 몸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린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이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MRI, 정신과, 내시경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아도 병명이 없고 보통 이런 귀적이나 귀신, 빙의 이러한 현상을 겪다 보면 의학적으로는 병명을 이제 못 내죠, 거기가. 무소, 기독교 쪽으로도 문의 및 개인적인 체험 등을 통한 데이터에 비추어 제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허상은 씨는 나름 인터넷을 뒤져서 자기의 증세를 나름 이제 자가진단을 하셨네요. 처음에는 개신교 쪽에서 테마도 받아보고 제가 요거는 안수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빙의는 많아야 6-7명 정도가 끝인데 훨씬 더 된 사람도 봤죠. 저도 몇십 명 이렇게 테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평균 뭐 6-7명, 10명 요 정도가 제 이제 스탠다드죠. 저는 테마가 시작된 이래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최소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숫자를 세는 거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겪었던 게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1,000명 이상이 될 정도면 이론상 이제 우리가 말하면 데이터가 1,000명짜리는 제가 못 겪었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이분은 그냥 귀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보통은 귀문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열리기보다는 3분의 2, 뭐 3분의 2 요 정도 열려서 거기가 이제 조상령들이 많이 와서 흔들죠. 그러다가 이제 곁다리로 사돈의 팔춘에 아니면 일찍 죽은 친구 뭐 이런 존재들이 원지고 한징계에 있어서 하소연처럼 때로는 원한 관계로 이런 건 봤는데 1,000명이 넘는 게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안수기도 이런 퇴마의식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빙의가 맞나요?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의심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 이상. 이거는 사람의 몸에 진짜로 1,000명이 들어왔다 나가면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귀신병에 완전히 새까맣게 타들어와서 죽기 직전이 돼. 이 오리지널로 살아있는 이 생체, 이 사이클이, 바이탈 리듬이 다 깨지는 거죠. 제가 본래 종교가 있어서
천주교. 현재는 성당을 다니면서 또 성당 쪽은 이게 저기 저 구마 의식이라고 하죠. 아파서 나가겠다는 영가들을 기침이나 호흡 등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호흡으로 내뱉는 건 이제 기공에 좀 가까운 테마 의식이네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여쭈었던 무당분들이 대체로 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군 얘기를 하냐면, 무당이 할 수 있는 무속의 행위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굿이에요. 행하는 설법, 결례를 굿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테마 굿, 허죽 굿,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낯설지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시청자 꽃님 분들. 그러니까 굿을 권유했지만 나는 이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과연 빙의가 맞는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이분이 이제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 지금 너무 놀랬어. 왜냐하면 일단 이제 상은님은 84년생이면은 갑자생이 지금 현재 누울삼재에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누울삼재에서 몸으로 데미지를 먹지 않으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적 고통을 받는 시절이 맞아요. 근데 제 눈에는 37 고 전후를 기준점으로 혹시 집에서 이 선산이나 묘나 2명 이상의 초상이 저는 상문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떠한 계기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면서 기문도 열렸지만 어떤 물건이 보여요. 무슨 예수님이거나 이 마리아 같은 이런 어떤 성스러운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 한 번은 정석으로 이렇게 대면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저는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어떠한 큰 마음의 상처나 심리적인 요인에서 큰 근심, 집안의 우환이거나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게 이제 크게 망상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물을 봤으면 좋겠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한번은 저도 검토를 해보고 싶은.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 가도 의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게 따로 뭐 문자라도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되셨나요? 온전한 심신을 부여받은 것만으로도 신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꽃님들 사랑합니다.